아무 고민도 하기 싫다고 하셨습니까? 저한테는 쓸 마음도 없으시고요. 하면 쓰지 마십시오. 제가 어르신이었단 사실도 모른 척 하십시오. 대감, 지금처럼 저를 원상의 아들로만 대하십시오. 한성부 판윤으로서의 제 힘과 능력을 이용해 제 아비를 흔드는 패로 쓰셔도 좋습니다. 절 방패 삼아 목숨을 지키고 시간을 버십시오. 제가 뭐라도 할 수 있게, 공주님 곁에서 무엇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게, 부디 절 이용해 주십시오.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? 저한테 웃어주셨으니까요. 그 미소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. 한 번만 더 그때 그 미소를 볼 수 있으면 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이어도 좋습니다. 공주님께서 꺾어주신다면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. 다치셨네요. 이제야 저를 봐주시는군요.